자,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시노픽스고요. 코드번호는 025320. 현재 시각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12시 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 종목은 혈장치료제 관련 수혜주입니다. 과거에 혈액분리, 뭐 혈장 분리해서 멤브레인 필터를 개발을 했었고, 이걸 이제 2009년도에 미 FDA로부터 승인을 받으면서 지금 혈장치료제 관련 수혜주를 엮이고 있는 상황이죠. 코로나19 치료제입니다. 그쪽 테마로 엮여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점은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3천억 원이 넘는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의 단타성 수급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에서 뭔가 포인트를 좀 찾을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동시에 이 회사의 최대 주주를 포함한 특수 관계자의 지분이 10%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뭔가 경영에 대한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지 않느냐. 경영을 뭐 잘해서 회사를 좀 잘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대 주주 포함해서 이렇게 다 해봐야 10%가 채 안 돼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외인들 기관들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들어오는 종목은 아닌 거죠. 실적도 들쭉날쭉하고 근데 시가총액이 크니까 단타 정도는 이제 간헐적으로 한 번씩 들어오는 이런 상황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기관들 외인들이 뭐 혈장치료 기대감을 안고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기대감만 갖고 들어올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인 흐름과 결국에 이슈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어차피 뭐 기관 수급도 안 들어오고 외인 수급도 힘들고 그렇다고 실적을 보고 가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결국에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맞춰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는 혈장치료. 혈장치료에 대한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은 역시나 이제 또 움직일 수밖에 없고, 지난번에도 보셨죠? 한 20% 이상의 급등이 한 방에 나오는 거. 물론 떨어질 땐 되게 힘들어요. 하락을 거듭을 하는데 혈장치료 이슈 나와버리니까 단번에 29.5% 거의 상한가까지 가버리는 이런 상승이 나와버리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시가총액이 3천억 원이 넘는 종목이긴 하지만 힘이 상당히 크다. 힘이 상당히 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런 하락세를 계속해서 좀 그려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추세 하단에서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나오고 있다. 저점을 잡아주고 반등을 나와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반등이 좀 더 연장된다 그러면은 한 5,200원 정도까지 기술적으로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 5,200원을 강하게 돌파해서 거래량이 붙어서 돌파가 된다면 이 하락 추세에서 또다시 이제 추세 전환이 일어나겠죠. 추세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에서 봤을 때에는 5,200원대 정도의 저항대가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5,200원대부터 저항대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 종목의 분봉을 한번 볼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이 다시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 1시간에 딱 10분의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고 나서 뒤이어서 거래량이 크게 죽질 않고 크게 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더 유발되지는 않고 있는데, 음봉의 거래량이 안 실려요. 지난 금요일날도 거래량 크게 한번 들어주고 거래량이 싹 죽어가고 있고, 만약에 죽는 거래량이었으면 올려놓고 음봉에도 거래량이 계속 많이 터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오전 1시간에만 거래량 터뜨려놓고 쉬어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또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더 보여줄 수 있는 힘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지난주의 하락이 혈장치료제의 문제 때문도 아니었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면서 종목들이 다 빠졌던 상황인데, 어찌됐든 이 종목이 다시금 올라가기 위해서는 혈장치료 이슈밖에는 없는 거죠. 그게 반등의 모멘텀입니다. 급반등으로 가려면 이 종목은 어찌됐든 혈장치료가 또 부각이 되면 얼마든지 지난주의 하락을 만회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 중요한 건 5,200원대를 넘어가면서 과연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동반이 돼서 돌파가 될지, 이런 것들을 지금은 조금 잘 눈여겨서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지난번에 이런 자리가 깨지고 내려가면서 추세나 이런 것들이 저점이 낮아졌어요. 저점이 낮아지면 결국에 고점도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고점도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랬을 때 지금 5,200원대가 단기적인 좀 저항대가 될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물론 앞으로 혈장치료 이슈나 이런 것들이 부각된다면 최대 뭐 6,200원 정도 이런 자리까지도 갈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장치료 이슈 나오면 그냥 20% 이상이에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만약 20% 뜨면 여기까지도 얼마든지 갈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연내에 혈장치료 이슈가 나오기는 나올 텐데, 그게 좀 빨리 나와준다면 아무래도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시기가 빨라질 것이고, 그게 느려진다면은 결국에 이런, 시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소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지금은, 수급적으로도 잔잔하던 수급들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오늘 아침에도 오전에 바짝 들어오고 나서 쉬어가는데 거래 안 나오는 거 보니, 음봉에 거래량이 없는 거 보니까 여전히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더 위로 작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물론 뭐 중간에 쉬어가는 구간은 한 번씩 있겠죠. 쉬어가는 구간은 있다고 쳐도 위로 추가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대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보유의 관점으로서 추가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시노팩스나 이런 것들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또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되면 이제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무료 추천 종목을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9월 23일, 24일, 25일, 이렇게 매일매일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안에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보통 댓글 리딩은 7시 30분부터 진행이 되게 되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라는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은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9시 원풍물산 현재가 2,9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985원, 손절가 2,800원으로 대응합니다라고 해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고요.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를 함께 제공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